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니. 아, 들리세요? 들려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 샘님이라고 합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저도 사는데 밝혀야 되나? 아, 저는 히로시마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뭘 굳이. 그죠.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가? 상담을 하시고 싶은가? 잘 사시는 분이. 저는, 상담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학생이니까 뭐 물어보실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셨으면 하십사 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있어 있어. 네. 뭐 공통적인 건데 왜 일본에 왔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일단 제가 대한민국 제도권에서 공부를 하는데 버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교 어느새고 때? 아니요, 중학교 때부터 결심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어떻게 일본을 넘어온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부모님이랑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상담을 해가지고, 진로를, 대학 가는 거를 일본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공부 자체는 그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부터 일본어는 공부를 했고요. 빨랐네. 네, 그래서 좀 언어적 우위가 있는 일본어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짜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넘어온 거야? 고등학교 네, 졸업하고 바로 이재유 치고? EJU 쳤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로? 네. 와, 멋있네. 왜 도쿄 안 가고 히로시마였어? 부모님이랑 그 약속을 한게 있어가지고요. 사립대는 절대 안 되고, 국립 중에 그 진학을 하도록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제1이 요코하마 국립 요코고크였고요. 제2가 히로시마 대학교였는데 이제 요코고크에서 서류가 들어가는데 그 해에 경쟁자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떨어졌죠.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네. 떨어졌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히로시마. 점수가 약간 간당간당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해에 또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간당간당한 점수로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근데 네. 그 요코하마 그 국립대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봐. 그때 왜 가려고 했냐면요. 그 유학생한테 그 학비 지원이 상당히 빵빵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지원을 했었는데. 그 보통 전액이고 3분의 2가 전액이고 나머지에서 반액을 제공하는 진짜? 식으로 그때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말 주네요, 그러면. 근데 히로시마 대학도 그만큼 준단 말이잖아, 한 거라면. 히로시마 대학교는 딱히 없네요. 딱히 없어? 근데 왜 갔어? 왜 이지마 원했었어? 그간 이유는 이제 시험 성적으로 그 EJU 장학금을 받아서 그래도 부모님 설득하는 데는 일단 시험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은 보내주실 것 같긴 해가지고 일단 왔죠. 그렇구나. 그 이재유 공부하면서는 뭐가 제일 어려웠어? 제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간 그 학생이어서 굳이 어려웠다라고 하면 수학 정도일까요? 진짜? 이재유. 그렇구만. 그래서 지금은 히로시마 지금 3년 차? 네, 3년 차죠. 어때요, 히로시마? 히로시마 대학교요. 일단 시골이라서 집중하기는 되게 좋고요. 공부하는데 집중하기 좋다고? 집중하기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항상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갔는데 도시 시끄러운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조용해서 좋다. 조용해서 좋다. 그리고 그러고 그 대학이 넓어요. 되게 커? 대학이 네 조금 일본에서 다섯 손가락인가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있는 캠퍼스가 그래가지고 되게 넓은데, 그러면? 네 다니기 편하진 않은데 일단 대학이 넓어서 좀 자랑할 만하고요. 또 자랑 조금은 더 해야겠네. 이거 편집해서 영상 올릴 거야. 히로시마 대학교 소개 그런 식으로요? 히로시마 대학교 오세요. 생각보다
외국인 대학생이 많아요. 그 예를 들면 유럽권이나 중남미 사람들도 꽤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 뭐야 학교에 그 락세 프라자라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1층에서 점심 시간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랑 일본인 학생들 교류하는 식으로 그 교류회 같은 게 있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교류하는. 거기 갔었는데 생각보다 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와서 조금 더 놀랐었던 기억이. 정말? 히로시마 쪽이 그렇게 국제적인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아, 그게 대학교 중기 목표, 중기 계획 보면은 20년 안으로 글로벌 대학교로 진출하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히로시마 대학은 뭐가 강해? 히로시마 대학교는 그 수리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수리 계열이 맞나 모르겠는데요. 그 통계나 금융 쪽으로 그 대학원이 강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대학원이 강하다고? 대학원이 강하고 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부가 유명하고요. 아, 진짜?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대학원 자체가 통계가 강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금융도 강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기초적인 그 수리 계열 쪽에서 강하다가 보니까 이제 금융도 같이 강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기 히로시마 대학교 한국인 학생은 많은가? 한국인 학생은 계신 것 같긴 한데요. 그 학부에서 지금 저랑 그 학번이 같은 친구가 딱 한 명인가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아, 한국인은 그러면 굉장히 없는 거네. 네, 중국인 교환 학생분들은 꽤 많이. 그럼 한국 학생회 이런 건 없고? 아, 그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본 와서 목표가 그런 쪽으로 그 커넥을 안 취하고 저 혼자 어떻게 맨 땅에 헤딩해 보자라는 그런 걸로 와가지고 전혀 정보가 없는 게 좀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대단한데 그래도. 네, 조금 그 뭐지 와서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좀 썰이 조금 있어요. 아, 진짜? 그죠? 그 NHK 사건이라든지 조금 네 NHK 사건 지금 보면 그러면 NHK 사건 짧게 조금 풀어봐. 그 유학생분들이 이제 유학을 하시면은 집에 혼자 계시다가 보면 이제 그 NHK 신청을 하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왔었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그 한번 그 뭐였지 조항을 살펴봤는데 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데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난리 났다. 돈 이제 뜯긴다.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몇 천씩 계속 나갈 거다. 그래가지고 그 NHK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끝끝내 그 계약 해지를 받고 이제 뭐였지 돈을 안 내도 되게 됐다라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 해지하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지. 어렵고 껄끄럽다라고. 굉장히 힘든데 그 일본인들도 잘 안 주는 그. 대단한데.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은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말을 조금 할게요. 그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NHK를 계약을 해버리셨다라고 하면은 그 전화 상담원한테 이제 해당하는 그 위성통신이 가능한 기계가 없는데 잘못해서 해버렸다. 그래서 그럼 왜 사인을 해버렸냐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 핑계댄 게 이제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해지가 가능한 그런 풍토다.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해놓고 나중에 취소하려고 했는데 조금 번거롭게 됐다.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아, 그럼 취소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계달을 얻어를 냈거든요. 그거는 그 상담원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성통신 가능한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제 주장도 통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착각을 해서 이제 잘못 계약을 해버리셨다 하는 분들은 뭐 통장에 있는 돈 다 빼서 빵원 만든다든지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시기보다는
제대로 전화를 해서 그 설득을 해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그 뭐지 방금 말했던 NHK 해지하려고 통장 잔액 빵형 만드는 사람들 있어? 그게 돼? 그게 그 일본 인터넷에 NHK 그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 진짜? 네. 그래가지고 또 이게 법적으로 보면은 그 집행하는데 이게 강제권이 없어요. 아, NHK가. 그래가지고 통장에 돈을 빵원으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제 요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NHK하고 이제 계약한 그 뭐지 계좌에 돈 그 계좌에 돈을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제 딴 계좌를 터서 따로 쓴다 이 말이지. 네 그런 식으로 회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히로시마 대학을 혹시나 생각을 하는 한국의 저기 뭐 내 채널 아직 작지만 혹시 보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대학 쪽으로 오시는 분들 뭐 대학원도 상관없고 대학도 상관없고 아 대학이랑 대학원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인데요. 대학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히로시마 대학교가 뭐 일본 관련해서 이제 혐한 그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히로시마 대학교가 생각보다 타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오사카라든지 나라라든지 그 간사 간사시호에서 그 자기 제일 대학이 제일 지방 대학교가 떨어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쪽으로 많이 흘러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엄청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혐한 같은 거 하나도 안 만나 지금까지 2년 한 4개월 지냈는데 혐한 같은 거 한 번도 안 만나고 다들 네, 잘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아시겠지만 일본 애들이 좀 순박해요. 그 뭐야 막 술 먹이려는 것도 없고. 근데 그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그 사건이 터지긴 했는데 특정 그 학부나 그쪽만 피하시고 그쪽에서 술만 잘 안 드신다면은 딱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미성년자들한테는 안 마시게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일본은 그렇지. 네. 학부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장소에서는 미성년자들은 절대 못 마시게 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싫으셔 그 뭐지 막 대학교 들어갔는데 새내기한테 술 마시게 한다거나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네 대학 일본 대학 히로시마 대학교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역마다 좋은 사람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히로시마 대학교 애들이 좋다 어쩌판 그 학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뭐 학부는 그래요. 그래? 그저 그런 상위권의 국립대학교. 비만은 뭔데? 국립대학교 그래요? 그저 그런. 오케이. 그 뭐야 히로시마 쪽이나 히로시마 주변 현에서 만약에 취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히로시마 대학교를 진학하시는 게 확실한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대학원 쪽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금융이나 통계 쪽으로 이 학교가 그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빅데이터나 그 AI 쪽에 기초가 되는 이제 통계나 수리 계열 쪽으로 대학원을 진학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대학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잠깐 들은 건데 그 히로시마 대학교가 1, 2년?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후쯤에 대학원이 개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새 복융합 시대라고 해서 이과, 문과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문과여도 이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경계선을 허물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대학원이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입시 요강이 그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원 생각을 하신다면 히로시마 대학교가 대학원 진학하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괜찮네. 그런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나는 히로시마 대학이 그렇게 빅데이터나 수리 쪽으로 강한지를 몰랐네. 네, 저도 대학교 들어와서 2학년 때인가 들었는데.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네. 그렇구만. 알겠습니다.
저기 제이님아 네. 상담할 거 있으면 또 상담해요. 뭐 제이님 워낙에 잘 나가서 뭐 내한테 특별히 상담할 거 없긴 하겠지만 아셨죠? 계획은 정해져 있으니 열심히만 하면 그렇지. 되니까 자기 인생에 계획이 쌓여 하긴 있으면 하죠. 그거 밀어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항상. 저는 뭐그 예능 파트로서 잠깐 그 목소리를 비치거나 채팅방에서 놀거나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죠, 뭐. 계속 지원사격 부탁드리고요. 네. 예,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네네. 아, 예. 이게 도움이 좀 됐을까요? 도움 됐지. 이거 바로 그 저기 뭐지, 히로시마 대학교에 대해서 올릴 건데, 편집해서. 그래요? 아, 네. 도움이 되셨다니 참 영광입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또 이렇게 히로시마 대학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듣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개요 한번 해야지 또.